5월은 노지 딸기 계절입니다. 우리 손바닥 농장에도 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초화분 하나에 세 포기씩 심어져 드문드문 보이는데 다음에는 네 포기를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딸기 알 하나하나가 너무 예뻐서 입안에 넣기가 정말 아깝습니다. 이건 우리에겐 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자들의 입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하우스 딸기는 인공적으로 제공된 환경으로 한 허방씩 차례로 출수합니다. 한 허방 수확하면 2차 허방이 출루하는데 이렇게 한 허방씩 나오니 딸기도 크고 전체 수량도 많습니다. 그러나 노지 딸기는 봄이 되면 기후가 갑자기 화재지경해지니 모든 허방이 한꺼번에 출수합니다. 그러다 보니 딸기도 잔잔하고 전체 수량도 적습니다. 물론 나름의 재배 기술이 있어 하우스 딸기에 가깝게 수확하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노하우를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바닥 채널은 텃밭농사 공부방입니다. 손바닥 농장은 하우스 딸기에 견준다면 절반의 성공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포기는 1하방씩 출수하는데 바로 그 옆에 포기는 1, 2, 3, 4 왕창 쏟아집니다. 그러니 아직도 남겨진 숙제는 많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 영상을 본 하우스 딸기 재배하시는 분 중에서는 그냥 딸기 하우스에서 재배하지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농장은 이름 그대로 손바닥만 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 딸기를 재배할 여력이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딸기를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딸기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하우스 바깥에서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우스 어깨턱에다 딸기 재배지를 설치하였습니다. 길가에 화분 내어놓듯이 이왕이면 화초처럼 딸기를 길러서 손자들이 즐겨 따먹은 일석삼조 역할로 이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지금까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왔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처음 이렇게 할 때는 단순히 작은 하우스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하늘 꽃밭으로 계획하여 파이프 어깨 높이만큼 세우고 거기에 곳을 재배해 쓰이는 배드 받침대를 걸치고 천막 짓거나 깔고 거기에 상토, 흙, 퇴비 섞어 배드를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노지 딸기다 보니 딸기가 한꺼번에 출수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오히려 그렇게 되니 먹을 것은 적어도 딸기 꽃이 만발하고 조금 지나면 빨간 딸기가 조롱조롱 달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이게 딸기야, 꽃이야 하고 차를 세우고 잠시 보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서랑 품종보다는 킹스베리 품종을 심으면 딸기가 한꺼번에 쏟아져도 그래도 알이 큰 품종이니 더 탐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킹스베리 모종을 몇 포기 주셨습니다. 이걸 런너를 받아 품종을 바꾸었습니다. 여기는 계곡치라 겨울에는 부직포를 덮어 보냈지만 어느 해한 포기도 남김없이 농사하였습니다. 뿌리를 박은 흙이 공중에 노출되다 보니 뿌리까지 얼어버린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처음 얻을 때 땅에다 심은 것이 있어 다시 런너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초화분에 심어 평소에는 배드에 두더라도 겨울에는 고추 뽑아낸 하우스에서 월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딸기 재배가 초화분 이동식으로 바뀌니 또 잔머리를 굴립니다. 딸기 따먹고 이 조합은 옮기면 여기에 애플 수박을 올리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장인은 이 딸기 배드 밑에 수박 모종을 심어서 이빈 배드에 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배드 아래에는 애플 수박 모종이 한참 자라고 있습니다. 딸기 화분 내려가면 자기가 차지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 고추 모종 들어올 때까지 월동으로 들어온 이 딸기 4월 중순을 지내서 원래 제자리인 배드로 돌아왔습니다. 딸기 재배, 런너를 가을에 심어 크는 동안 묵은 잎 따주기, 원싹이 아닌 겨싹인 애가도 따주고 병해충 관리, 비배 관리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도 초봄에 하우스에서 잠깐 있어서 그런지 어떤 포기는 1하방만 출수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딸기는 당연히 탐스럽고 더 굵습니다. 아직 비배 관리 경험이 적어 우량한 딸기 생산은 공부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우스에 있는 동안 어떻게 관리에 신경을 쓰면 모든 포기가 한나방씩 출루하게 될지도 연구를 더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야 상황과 의도가 남과 다르니 이렇게 딸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텃밭이나 정원에서 펜스에 곳을 재배로 가꾸든 아니면 저희처럼 이동식 초화분에 재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텃밭처럼 텃밭 한켠에 그냥 밭에다 심어 따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꽃밭처럼 꽃재배처럼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꼭 손바닥 농장처럼 그대로 재배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걸 단초로 하여 나름 텃밭 상황과 의도에 따라 재배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게 이동식 초화분 딸기 재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재배 방법까지 소개하는 영상도 틈나면 제작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봄에는 위에서 딸기 따먹고 여름 되면 밑에서 애플 수박 올려서 따먹는 손바닥 농장 방법도 참고삼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